키우돈이 한 4억 정도 됐었는데 찢어 죽여버리고 싶다 할 정도지만은 뭐 현실은 그게 안 되니까. 연금처럼 주어진다라면 뭐 그 이상 바랄 거 있습니까? 없죠. 저 또한 아니 제 식구들조차도 다 같이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때 당시에 저희 가족들만 이제 피해금이 한 4억 정도 됐었는데 나라나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는 그 어느 누구들도 그들도 보지도 않았고 이제 이런 피해 전담반이 따로 이제 구성이 결성이 돼가지고 정말 피해자를 위해서 이렇게 되게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거. 찢어 죽여버리고 싶다 할 정도지만은 뭐 현실은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정확하게 법의 심판대로 제값을 달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. 조이팔을 추적한 지 14년째입니다. 저희들은 조이팔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바시전에 있는 많은 피해자분들이 진실 규명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, 나아가서는 국가 공무원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. 그래서 국가 배상까지 결실을 누릴 수 있도록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